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성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첫 술에 배 부려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제 중국과의 관계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주 바람직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주춧돌을 마련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그 중국 방문은 대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문의 의미를 심신지려라는 네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참 상당히 저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자어라는 것이 뭐 뜻이 딱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마음과 신뢰의 여행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을 또 감성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뢰라는 것은 또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일단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머리로 판단을 해서 서로 신뢰를 갖고 가는 그런 여행이다 하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 그 여행 이번 방문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규정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성과 지성에 호소하는 이번 여행이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시엔쪼 펑요 허우쪼 승이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친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서적인 또 감성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라오펑요우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화답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종의 그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과교 역할. 교량 역할을 아주 훌륭히 소화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용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죠. 군자가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인용을 하였는데 이것도 이번 중국 방문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인용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감을 갖게 됐고 아울러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국빈 대접을 아주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너무나도 이렇게 친화적인 방문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의 동맹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고 중국은 사실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편에 서 있는 일종의 적대국이죠. 또 6.25 동란 때도 북한을 지원했고 뭐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중국 방문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마치 중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소위 말해서 남방 삼각동맹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또 한 동맹 초월으로는 북방 삼각동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은 보면 오히려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인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졌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기대에 비추어서 볼 때 성과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냉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기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동일하다. 그래서 양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런 원대한 꿈이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국의 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의 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에서 같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힘을 합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뭐 조자룡이 자기의 뭐 첫 애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든가 또는 자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중국의 그 펑유란의 중국 철학사를 읽고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어로 연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전의 적절한 그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중국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그 공동성명, 이것을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한국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감성적인 문제였다면은 이 북한의 핵 문제,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아마 신의 문제, 신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성의 문제, 지성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민들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지난번에 북한의 그 특사로 갔던 최용해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홀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뭐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 위협을 한다든가 한국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이 무효화되고 뭐 전쟁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든가 하는 이런 협박을 일삼는 데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중국의 정책이 선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아마 이제 이번에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마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공동성명에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구절들이 명확하게 표현되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성명에 보면은 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성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중국과 한국이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국은 이렇게 그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한 핵 폐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우려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서로 의견이 좀 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무시한다면은 그냥 그런 것들 유념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겠죠. 근데 친구로서 내가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귀담아 들었다. 내가 그것을 내 수첩에 써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수첩에 기록했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요.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한국이 희망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것을 유념하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중국은 사실은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북한 핵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한 핵을 전혀 인용할 수 없다는 것,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또 유엔 제재에도 동참하였고 유엔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뜻을 중국의 지도부에서 많이 밝혔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 뜻과 전혀 배치된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은 우리 이제 한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전부 다 말하는 것이고 또 1991년인가요? 남북 비핵화 성명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그 한반도에 이제 핵을 두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 한국에는 지금 핵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한국에 핵이 없으니까 결국은 북한 핵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명목적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 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이런 것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표현상 이런 그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한국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 주석이나 뭐 리커창 그 부주석이나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다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성명에서 이와 같이 한국의 의사를 따로 표현하고 중국의 또 합의한 내용을 따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이 꼭 한국의 의사 또는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또 한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북한의 핵을
중국도 용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별도로 오찬에 초청했을 때에도 중국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과 평화적인 통일 과정에서 좋은 동반자가 돼줄 것을 요청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공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현재 많이 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의 지도부도 공감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시진핑 공동성명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가 공동의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밑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통일을 공동성명에서는 이제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시진핑 주석에게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주적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남 전략과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지도자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 설사 자주적이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중국이 북한하고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이라는 이게 그 표현이 거의 관용구처럼 굳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자주적인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꼭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한 남북이 평화롭게 남북 국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는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하는 것을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해한 거다 또는 양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그 방문은 이 무엇보다도 중국 국민의 마음을 잡았다는 것. 중국 국민이 친한국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도부하고도 북한의 비핵화와 또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공동성명에 표현된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양국 정상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느냐, 정서적으로 어떤 화합, 융합을 이루고 왔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성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을 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참 자유롭다는 것을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 느꼈었는데
이번에 아마 중국 방문 또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미국을 향하거나 또는 중국을 향할 때는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나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느냐. 한국에 돌아오면은 너무 정치가 혼란스럽고 특히 이 종북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정치가 지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선거 개입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대선 무효 투쟁을 한다든가 또는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NLL 포기 뭐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상납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속에 문맥들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그게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그 한국 국내 정치가 너무나 착잡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큰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정치의 혼란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바삐 국내 정치의 이 혼란스러움이 종식되고 정돈이 돼가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발전 또 대한민국 주도하는 통일을 향해서 국민이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